너요. 너무 낫죠. 너무 쉽다. 이렇다시 사랑가로 시작. 이렇다시 사랑가로 세월을 보낼 적에 호사다마라. 뜻밖의 사또께서 동부승지 당상하여 내 직으로 올라가시게 되었구나. 도련님이 부친 따라 아니 갈 수 없어 할 일 없이 춘향집으로 이별 차로 나가시는 디 점잖으신 도련님이 대로변으로 나가면서 울음을 리 없지만은 춘향과 이별을 이룰 생각하니 어디 멍멍 흉중에게 답답하여 하염없는 서름이 간장에서 솟아난다. 두고 갈까 다려갈까 하서러니 물어볼까. 저를 다려가자 언니 부모님의 고정이요. 저를 두고 가자 언니 저사에 응당차결을 할 것이니 사세가 난처로구나. 길 건던 줄 모르고 당도니 그때여 향단이 도염삼선 화계상에 봉선화에 물을 두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깜짝 반겨 일어서며 도련님 이제 오시니까 전에는 오실라면 담 밑에 예리성과 분해 들어 기침소리 오시나 한 줄을 알겄더니 오날은 뒤기를 놀래시려고 가만히 오시니까 그때여 춘향 모친 도련님 누리려고 밤잠을 장만하다 도련님을 얼른 보고 손뼉 쥐고 일어서며 허허 우리 사유시네 남도 사이가 이리 어여쁜가 밤 마우다 복은만은 다리 못 보아 하니로세 사또자제가 형제 못만 되면 테리사이 내가 꼭 정하지 한 분 되니 할 수 있어 도련님 아무 대답 없이 방문 열고 들어서니 그때여 춘향이는 도련님을 드리려고 금당의 술을 놓다 단수놓지 반기어여 상그도 또 일어서며 옥수 잡고 하는 말이
소세기 만면언니 이게 웬일이오? 연지길 짬 없었으니 방자가 병들었소. 어디서 손님 왔소? 발석을 와 이러시오. 사두께 꾸중을 들으셨소. 누가 내 집에 다니시긴다 대담을 들으셨소. 약주를 과금 허여 정신이 혼미한가 뒤로 돌아가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꼭꼭 찔러 보아도 몸도 꼼짝 아니었네. 초냥이가 무색하여 뒤로 물러 몰랐어. 도련님 손 내 몰랐어. 도련님 뭔 양반이요. 주장 저는 천인이라 참관 차정하였다가 버리는 게 옳다. 살고 쏘
돌아오였으니 저리 빨리라도 돌아온지 뭘 따라가지. 속모르는 소리 점점 더 하는구나. 내 아에 들어간 네 사정을 분고하였더니 미장전 아이가 외방작 접하였다는 말이 원근에 당장하면 사당 참내도 못하고 과거 한 장도 못해보고 또 노령으로 죽는다오니 이를 장차 어쩔 거나. 아니 그럼 이별이란 말씀이요? 이별이야 될 수 있겠느냐마는 잠시 후기약을 둘 수밖에 없구나. 준양이가 이 말을 듣더니 어여쁜 얼굴이 누르락 부르락 커여지며 이별 전우를 내는디 와라랑 뛰어 두려운 일을 떠나
그때야 준양모치는 무물색도 모르고 초저녁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 보니 건너 준양방에서 울음소리가 나거든. 아이고 저것들 또 사랑 싸움하나 보다. 울음 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모친이 동정을 살펴 나와 보는디 준양모친이 나온다. 준양모친이 나온다. 돈일 밀쳐놓고 상초머리 행자촌마 모양이 없이 나온다. 준양방 영창 앞에 가만히 올라서 귀를 대고 들으니 정정한 이별이 해로구나. 준양모친 기가 막혀 어간 바로 석장 올라 두 손뼉 땅땅 별일 났네. 우리 집에가 별일 나 한 조상도 어려운데 새 조상이 웬일이냐. 야윤여라 썩 죽어라. 내가 일상 말하기를 무엇이라고 이르더냐. 후회되기가 쉽겠기로 대과 반복 지 말고 여험을 세야이요. 지체도 너와 같고 인물도 너와 같은 봉황 같은 짝을 지어 내 눈앞에 도는 양은 내 생전에 두고 보면 너도 좋고 나도 좋지. 마음이 너무 터져도 와야 남과 별로 다르더니 되고 잘 되었다. 도련님 앞으로 달려들어 여보시오. 도련님 나하고 말 좀 허용하세. 내 떠오르는 주원하기를 버리고 간다. 언니 힘물이 밉던가 참 싫었고 흉하던가 도르자 한바가 음나는 까를 무엇이 그렇기로 이 봉변을 주랴시오. 군자 숨겨버리는 법 질거지 약이 퍼붙지 않으면 버리나 난주로를 도련님은 모르시오. 내 딸 준양 사랑을 째 잠시도 놓지 않고 주의 하장처럼 오르다 말경 그가실 때는 꼭 떼어버리시니 양주 천만산들 간혹은 춤풍을 잡음에 낙화군 도겸이 된들 어느 나비가 돌아와 내 딸로 같은 화용신 부득 장춘절 또 늙어 홍안이 백수되면 시오시오 부지내라. 다시 젊지 못하는 입 내 딸 준양 임금일제 꼭
세상에 담배 피워 입에 물고 일처리건일까 불꽃 같은 시름 상상 심중에 왈칵 나면 손들어 눈물 씻고 풍경을 가리키며 한양 계신 우리 남군 날과 같이 그리던가 사람 옮겨다가 다른 임홀 괴인아 니년은 꼬염을 듣고 영이별이 되려나 아주 있고 여영이죠 일단 순서가 존절하면 긴 한숨 비는 물은 장글러 건네원이라 방으로 뛰어들어가 입은 옷도 안 입었고 외로이 벽에 위에 벽만 안고 돌아 누워 두야 그글그글 제 속에 울어가 월 이고 무엇이요 늙은 어미가 곁에 앉아 아무리 좋은 말로 달래고 달래겨도 지름 상사 깊이 등병대내 고치든 못하고 원통이 죽게 되면 70당년 늙은 년이 딸 죽이고 혈혈단신이 내 몸이 미르르지어 오리까 이왕에 가실 때면 춘향이도 죽이고 나도 죽이고 양가지까지 마저 죽여 삼십구하죠 죽여 땅 묻고 가면 같이 살려두고 오는 못 가리다 양반의 자세 보고 몇 사람 신세를 망치려고 마오 마오 그리 마오 이제 이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이제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 별로 장단이 조금 이제 이렇게 말 붙임이 쉽지는 않고 그 다음에는 그 장단이 중간에서 느려지거나 그럴 수 있는 거야 빨라지거나 기니까 그러니까 그걸 항상선을 가지고 빨리 시작하면 그 이게 좀 몰아서 해야 돼 몰아서 하면서 끝까지 그 일관되게 그 박자를 리듬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해 호흡을 안 놓치고 숨이 막 확 찰라고 하잖아